일단 제가 한톨 나는 축제라는 걸 2010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아대체 승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CM블루의 소감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에 대한 답으로 정문석 부회장님께서 이 기아대책의 행사대상에 대해서 CM블루에게 축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그룹의 우리 CM블루가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기아대책 모든 가족과 함께 홍보대사로 수락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까 영상에서 봤겠지만은 이미 우리 CM블루와 기아대책과는 4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왔습니다. 한톨 나눔 축제를 통해서 금년 네 번째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한톨 나눔 축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지구촌의 그 가난한 이웃들, 특히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원봉사 대축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부터 이렇게 활동해 주셨는데, 특히 작년에 아프리카에 CM블루 학교를 이렇게 설립해 주시고, 보통 학교만 짓고 끝났는데 계속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국내 또 월드투어 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해 주신, 모금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톨 나눔 축제뿐만 아니라 기아대책과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나눔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동기부여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한톨 나눔 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기아대책 홍보 대사로서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고,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기아대책 가족을 대표해서 수락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 정문석 부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회장님의 축하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이 CM블루 분들이 기아대책